화장실은 미리미리 봉구의 새 친구 이민준. 봉구 바바의 새 친구 민준인 웃는 게 귀여워. 달리기도 잘하고 발도 높이 올라간다. 민준인 당근도 잘 먹고 혼자서 옷도 잘 입는 멋진 친구야. 민준이네는 서산에 살아. 사랑이 누나랑 동생 민서도 있지. 민준이 건데. 그래도 씩씩한 민준이. 오늘은 민준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동구랑 바바랑 함께 봐봐. 지금 할머니 집에 간다. 할머니. 아유, 우리 민준이 왔어. 할머니. 아유, 할머니 또 왔어. 아유, 할머니 또. 딸기다.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많이 주셔. 할머니는 우리가 잘 먹는 게 제일 좋으시대. 맛있어? 맛있지. 하트. 하트. 할머니. 네. 요구르트 없어요? 뭐? 요구르트.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는 없는데 어떡하지? 요구르트는 없고 주스는 있는데. 주스 줘요. 주스 줘? 응. 민준아, 그냥 과일 먹어. 주스. 손트리나 할머니. 요구르트도 마시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요구르트 사러 갈까? 네. 요구르트? 우와, 봉구도 먹고 싶어. 요구르트 말고 시장에 가서 다른 것도 살 거래. 민준이 진짜 신나겠다. 가자. 민준아, 화장실 가야지. 나 엄마 요구르트 주변에 갔다가 쉬면 올 수도 있어. 안 마려워요. 엄마, 어렵지도 않은데 자꾸 화장실을 가래. 나는 기저귀찮은 민서도 아닌데. 족발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어? 네. 그래, 알았어. 족발 많이 사줄게. 근데 봉구가 더 예뻐? 아가가 더 예뻐? 봉구가 더 예뻐? 할머니는 아가가 더 예뻐? 바바도요. 네, 바바도 예뻐? 어? 까만 게 막 움직이네? 아, 까딱까딱 움직이는 개구나. 외계인 같지. 한번 만져볼까? 징그러워. 와, 쭈꾸미가 웃었었다.
있어. 내가 얼마나 족발을 좋아하는지 할머니도 아시면서. 족발은 살코기도 맛있지만 뼈에 붙은 게 제일 맛있어. 역시 할머니가 최고랄까.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었어요. 할머니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민준아? 맛있어? 할머니도 맛있죠? 이제 다 식어서 많이 먹을 수 있겠어. 어묵을 먹을 땐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해. 난 좀 먹을 줄 아는 남자거든. 우와 떡이다. 떡 먹고 싶어? 무슨 떡? 떡이요. 이 떡? 떡은 달콤한 꿀떡이 최고지. 야 이게 뭐야. 오 달달한데. 봉구. 바바한테 안 떨어지게 내가 먹는 거야. 봉구야, 민준이 배 나왔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맞아, 요구르트, 족발, 어묵, 떡. 에? 식혜도 먹으려고? 내가 떡을 잘 먹는다고 떡집 할머니가 주시는 거야. 어른이 주시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봉구, 넌 이따 가서 닦아줄게. 민준아, 화장실 갔다 갈래? 할머니가 하신다고요? 아니, 민준이. 나 안 마려워요. 그래도 가다가 시 마려우면 안 되니까. 가자. 나 안 마려워요. 마렵지도 않은데 자꾸 화장실 가라고. 갑자기 민준아 너 걷는 게 이상해.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가? 나 시마려워. 진짜? 쌀 것 같아? 화장실 화장실이요. 못 찾겠어. 어떡해 민준아. 한 방울 나왔어? 시키지 마. 빨리 할머니한테 얘기해. 할머니? 아까 화장실 가랄 때 안 갔는데. 나 참을 수 있어. 말할까? 아니야, 빨리 집에 갔어야지. 나 웃겠어. 할머니, 나 화장실 갈래요. 많이 마려워? 네. 할머니, 화장실 어디가 없을까요? 아기가 여기,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떡하냐. 민준아. 어떡해. 일로 와, 그럼. 어떡해. 나 저기까지 못 가겠어. 괜찮아. 여기서 그냥 보자. 화장실 없어. 다행이다. 난 민준이가 진짜 싸는 줄 알았어. 에?
에이, 내가 애기도 아닌데. 그래도 민준아, 화장실은 미리미리 가는 게 좋겠어. 아, 이제 집에 가야 된대. 사랑아, 차 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어? 네. 민준아, 화장실 안 갈 거야? 응, 말이 안 돼. 그럼. 그럼. 저기 자고 갈 거야. 알겠어. 화장실 갈게.